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라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옆. 월드 클래스 어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삐리 팍팍 오는 AB6IX 클래스입니다. 2019년 데뷔곡 브리드로 데뷔 13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차지했고요. 공기청정돌로 불리며 처음부터 입지를 다졌습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은 물론 안무 창작까지 다 하고요. 이번에 음악적으로 한층 더 성장하며 완성형 아티스트로 돌아온 자체 제작돌 AB6IX 클래스. 오늘은 AB6IX의 참새 우진 그리고 오리 동현이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유재필 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입술 제 느낌 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AB6IX 전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살릉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예, 드디어 왔습니다. AB6IX 드디어 왔어요. 더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유지 씨. 왜요? 우리 다 우진 씨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진 씨 바라보고 있는데. 전부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아, 네, 저는 AB6IX 우진입니다. 아, 잘생겼다. 네, 안녕하세요, AB6IX 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모시고 싶었던 두 분이 드디어 왔네요. 예, 이제 항상 곡을 다 쓰는 친구들이라서 예, 네. 디테일한 이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워낙 또 음악 방송 예,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이제 오늘에서야 두 분과 함께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에 뭐 노래 나오자마자 음원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1위. 근데 그때는 이제 쇼케이스 중이었죠. 네 맞아요. 예, 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그 완전. 느낌은 어때요? 좀 실감이 나나요? 직전에 그렇게 아직 쇼케 시작도 안 했는데. 전혀 사실상 실감을 못했고요. 그냥 보고 예. 기분은 또 되게 좋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 네. 얼만큼 좋았습니까? 그때 일단 대위가 예. 룰루랄라였어요? 네, 아, 룰루랄라 하면서 어머 어머 하고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해주고 다녔어요. 여기저기. 저는 6시에 7시에 예. 바로 못 봤거든요. 예. 근데 대희가 이제 막 얘기해 주면서 다녀가지고 예. 대희 씨 때문에 알았군요. 네, 대희가 얘기해 줘서 알았습니다. 예, 동현 씨는 어떻게? 일단 어벙벙했고 예. 그거 소식을 듣고도 안 믿겼어요, 솔직히. 역시 실감이 안 나죠. 보면서도 안 믿겼는데 예. 이게 쇼케이스 딱 시작하고 팬분들 얼굴을 딱 보는데 그제서야 이제 막 진짠가 보구나. 그렇죠. 진짜 우리 팬분들이 힘써줬구나 예. 싶더라고요. 아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나오자마자 이렇게 음원 성적이 좋으면 기분이 좋죠.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고 AB6IX가 주인공이라서. AB6IX잖아요. 팀명에 숫자가 들어간 요즘 팀과 예전 팀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뭐 예를 들면 선배님 중에 세븐. 그쵸. 이제 이런 분들. 예. 팀명에 숫자가 들어간 크로스 차트 지금 시작할 건데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추억의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돌아와줘 말지 않다. 바퀴 달린 신발 신고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죠. 이름마저 럭키 세븐. 세븐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와줘 흐르고 있습니다. 이 바퀴 달린 신발이 뭐 그때 센세이션 했잖아요. 그쵸. 소품을 예, 이용을 정말 잘했는데 이번에 AB6IX 뮤직비디오 보니까 거기에도 빨간 실도 나오고 풍선도 나오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산도 나오고 맞습니다. 침대 나오고 금붕어 나오고 근데 그 금붕어 실사 아니었죠? 아니죠 아니죠 실사 아니죠? 네. 아 그냥 상상으로 한 거죠? CG, 상상. 근데 CG처럼 CG. 아 이렇게 정말 본 것처럼 본 것처럼 네, 연기를 너무 잘했죠? 아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야외에다가 침대 그 매트리스를 다 네. 놓고 누우면 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거 어떤 기분이에요? 찝찝합니다. 아! 진짜 솔직한 걸로는. 아, 솔직한 걸로는. 아, 왜냐면 네. 거의, 아, 왜냐면 네. 하늘이 막 다 보이고 나무가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느낌이지만 예. 또 마음적으로는 예. 아, 또 너무 기분 좋고 또 힐링이 되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하지만 찝찝함도 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거기가 습지라서 그런 거죠. 아, 아니 이게 습지라서 이번에 뮤직비디오 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 약간 좀 발 이렇게 디딜 때도 좀 파이는 것도 있고. 오, 진흙에. 네, 저희가 달리기를 또 해야 되는데. 잘 달리시던데요? 아니, 우진 씨는 엄청 뛰더라고요. 복도도 뛰고. 예. 저는 거의 뭐 한 90%를 뛰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많이 뛰었더라고요. 근데 힘들었어요, 습지라. 조금 어느 정도의 이제 일반 바닥보다는 아무래도 힘이 좀 더 들어가죠. 아, 그렇죠. 네. 화장실 못 가는 게 먼 게 힘들었어요. 습지 달리는 게 힘들었어요. 아유, 습지 달리는 게 너무 화장실, 힘들었어요. 네, 화장실은 안 갔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네. 이번에 뮤직비디오에 정말 여러분 CG 또 자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나와서 많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힐링 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네.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퍼포먼스가 멋진 거 빼박 켄트 반박 불가 지구돌 원어스가 이름에 숫자 들어가는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박 불가 흐르고 있습니다. AB6IX가 이것만큼은 반박 불가다. 혹은 서로에게 아 우리 동현이는 이게 진짜 최고다. 우리 우진이는 이게 진짜 최고다. 뭐 있을까요? 우진이는 반전 매력. 어 반전 매력. 매력. 예. 되게 뭐랄까 강해 보이지만 네네. 굉장히 여리고 또 애교가 많고요. 그렇죠. 애교 많아요. 목소리는 또 저음인데 애교가 많고. 귀요미 동생입니다. 아 귀요미 동생. 예. 메이드. 아, 귀여워요 지금. 그럼 메이드 바이 잭 할 때. 맞아요. 완전 귀엽잖아요. 맞아요. 예. 아 그리고 반대로 예. 동현이 형 제가 느꼈을 때는 첫인상은 좀 눈빛이 약간 좀 강렬하고 매서운 네. 눈빛인데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기타도 잘 치고요. 그런, 맞아 섬세한 기타 맞아. 그런 약간 그 오빠미. 오빠미. 약간 교회에서 네. 볼 수 있는 오빠미. 아, 근데 네. 오늘 옷도 패션도 굉장히 오빠. 약간 그죠? 맞아요. 네. 그런 거 생각 볼 수 있는 장. 진짜 아니 정말 기타 치면서 어쿠스틱 노래하는 그 네. 감성은 또 AB6IX 감성하고 완전 다르거든요. 그렇죠. 아주 달콤한 감성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아유, 오빠.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아유 만족하죠. 그럼 됐습니다. 두 분 만족하면 됐어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미니홈피 세대들이여 일어나라! 2000년대 BGM 맛집 에이트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6위 차지했어요. 아, 우진 씨 노래 정확히 알고 있네요. 저는 그 어릴 때 댄스 학원에 다닐 때 예. 거리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됐어요. 예. 제가 11살 정도 예. 때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돌려서 예. 듣는 MP3잖아요. 아, 아 있어, 있어.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 돌려서 네. 듣는 거. 알죠, 예. 알죠, 알죠. 알아요. 그때 제가 이 노래를 버스에서 맨날 들었어요. 아, 무한박. 그때 어렸을 때는 이게 뭐가 좋았어요? 가사가? 그때는 사실 뭐가 좋은지는 공감이 잘 몰랐어요. 예, 너무 어렸으니까. 네, 아마 안 됐을 것 같아요. 아. 뭐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으니까. 예. 근데 그냥 들었던 것 같아요. 음이 너무 좋아서. 네. 네. 뭐 보컬이 좋고 하니까 네. 명곡입니다. 그쵸. 심장이 없어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에비뉴 우리 무대 볼 땐 절대로 눈 감으면 안 돼요. 네. 1초도 눈을 뗄 수 없는 황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완성형 아티스트 AB6IX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이 곡입니다. AB6IX 가마 흐르고 있습니다. 아, 좋은 곡이에요. 이 곡 처음에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뭔가 딱 받자마자
아 이거는 들어가겠다 앨범에. 아 이 곡은 들어가겠다. 무조건이다. 네, 타이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가긴 하겠다 싶었었습니다. 아, 그때는 룰루랄라가 나왔을 때예요. 이 곡 받았을 때가. 그쵸. 먼저 봤지 않았나요?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 거 같아요. 근데 비슷하긴 했는데 네네. 제 기억으로는 가마를 먼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타이틀곡이 될 줄은 몰랐지만 무조건 앨범 수록곡이다. 네, 이거는 100%다. 그럼 그때 본인이 크롭을 입을 크롭티를 입게 될 줄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죠. 상상도 못했죠. 저는 제 인생에 크롭이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가면은 이제 대구에서 올라온 아이돌들은 무조건 이제 크롭을 입어야 된다는 이런 룰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아 크롭 쉽지 않아요. 어떻게 활동해보니까 할만해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크롭티 입고요? 네. 배가 좀 시린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래 배탈나. 예, 다음에는 뭐 혹시 해보고 싶은 다른 컨셉 있어요? 뭐 의상적인 거는 진짜 에이비식스 멤버 4명 다 완전 풀 슈트 예. 입고 한번 네. 춤춰보고 싶습니다. 아 그 블랙으로 그, 뭐 아, 블랙이든 화이트든 뭐든, 네 완전 그냥 네. 갖춰 입고 한번 춤춰보고 싶어요. 우진 씨는 어때요? 그 의견에 찬성이 좋아요. 좋아요. 네. 우진 씨는 지난 엔딩에 예, 인기가요 엔딩에 눈을 정말 어떤 새로운 엔딩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쌍잉크, 지금 쌍잉크. 예. 아우 인기가요 갈 때마다 예.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예. 근데 또 멋있는 건 못하게 하세요. 아 왜요? 제가 이렇게 또 멋있게 보여드렸더니 아 왜?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했더니 예. 너무 좋다고. 아, 약간 반전 매력. 아, 약간 반전 매력 좋았지. 네. 그러면 그때 냈다가 꺾인 거 오케이 안 난 거 지금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려요. 아 역시. 아 그럼 혹시 명인 씨.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엔딩을 이렇게 끝나서 그렇죠. 뜨든 하고 네. 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딱 했는데. 아 좋은데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거 아니야. 아 아닌데 좋은데 지금. 아 그래서 저희는 봤으니까 만족합니다. 네. 좋아요. 혹시 엔딩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이디어. 엔딩에서요? 예. 요즘에 뭐 말도 멘트도 하고 그쵸. 막 그림도 그리고 예. 감하니까 예. 그냥 좀 우리 팬분들 웃겨주자는 느낌 예. 느낌으로 예. 냈다 눈을 감고 있는 거죠. 아 냈다 눈을 네. 감는. 저 그거 어때요? 진짜 감화를 들고 오는 거죠 뒤에. 아 진짜 감화를. 그래서 이제 감화해서 일이 커지긴. 아니면 팔로 이렇게 감화해서. 아 네네네. 아니면 진짜 팔로 감화. 이제 실로 감화 이런 거 있잖아. 감화 뭐 이런 감화. 붕대 감화. 묶어 묶어. 붕대 감화. 붕대 감화 어때? 아 너무 좋은데. 붕대 감화. 그 주섬 주섬 꺼내는 게 그려지는데. 붕대 감화. 막 꺼내다 떨어뜨리고 막. 붕대 감화. 아 진짜 창의적이야. 와, 예,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예, 감아라는 게 여러 뭐 눈을 감아도 있지만 저희는 사실 뭐 머리 감아 이런 거 머리 감아도 있었어요. 아니 너무 괜찮다. 엔딩에 우진 씨 머리 머리를 아니 감는다고요? 감고 아. 터는 것처럼 진짜? 그 광고처럼 이렇게 광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무슨 광고인지 알죠? 너무 알죠, 좋죠. 이게 머리 감아로 한번 불러주시겠는데요? 머리 감아. 아 뒤에 아가 너무 좋다. 아 우진 씨 진짜 최고의 보컬이지. 아, 최고의 보컬이죠. 진짜 최고의 네. 보컬이죠. 아 예전에도 제가 그런 멘트 했어요. 우진 씨는 제 래퍼로만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네. 래퍼 중에 노래 제일 잘하지. 아, 최고의 보컬이죠. 최고의 네. 보컬입니다. 네. 웅이 형 위험해요. 메인 보컬 위험합니다. 네. 긴장해야 돼요. 아 근데 웅이 씨 긴장하지 않아. 웅이 씨 자신감이 지금 그래.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쵸.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엔딩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혹시 뮤직비디오 네. 촬영하면서 우리 에비뉴들 요거 좀 주목해서 봐주세요. 요거 좀 공들였습니다. 이런 씬 있나요? 이제 뭐 뛰는 씬도 사실 정말 열심히 뛰었고 물론 말할 거 너무 많은데 그 중에도 하나 말씀드리자면 대위 수중 씬을 그래 그거 팍 네. 물에 들어가는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추웠어요 날씨가. 그래서 어떡해. 대위가 진짜 고생해가지고 그런 거 좀 봐주시면 물론 그래. 물은 막 차가운 물은 아니었던 아니, 걸로 그래도 기억하긴 하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날씨가 그치, 그쵸. 바뀌어 추우니까 하잖아요. 네. 공기도 차갑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혹시 촬영했는데 오케이가 안 나서 실리지 못한 씬 있습니까? 그 손으로 네. 제가 카메라를 네. 이렇게 가리는 네.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냥 눈 가리는 투샷으로 그게 이제 가고. 제 눈으로 가리면서 근데 카메라를 가리면 제 눈을 가리는 것처럼 네네네. 되니까 그렇게 그걸 되니까. 이제 모니터 보면서 엄청 열심히 맞추면서 이렇게 가렸는데 그게 안 나왔더라고요. 아유 아쉽네. 네. 여러분 뭐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렇죠. 뭐 이런 장면들 있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사랑이 뭐라고 그게 다 뭐라고 지키는 맘만
다시 컴백해도 눈 감아줄 명곡이 무수한 그룹이죠. 컵눈명의 아이콘 나인뮤지스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5위 차지했어요. 돌쇠 흐르고 있습니다. 경민 씨가 드라마 언더커버의 첫 정극 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드라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아~ 여기서 윤지성 씨도 얘기했고 윤지성 씨하고 통화를 하셨다면서요. 동현 씨하고 얘기하던데. 그쵸, 연락도 하고 형이랑 그 이제 확정이 나기 전이었어요. 예. 일단 저는 확정 소식을 들었고 예. 지성이 형은 협의 중이었는데 예. 아, 형 꼭 돼가지고 같이. 형이랑 같이 하고 싶다 예. 했더니 지성이 형도 나 너무 같이 하고 싶다. 그렇죠. 근데 돼버렸습니다. 너무 잘 됐고 네. 제가 JRC도 쇼케이스에서 만났는데 첫 정국에 맞아요, 배우들하고 연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같은 동료들 동생들 하는 게 형들이랑 훨씬 하니까. 좋다고. 그쵸. 캐릭터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맡은 캐릭터는요 이제 가온이라는 캐릭터고 팀의 막내입니다. 네. 이 팀은 이제 아이돌 유명 아이돌 밴드고요. 와. 거기서 저는 키보드를 맡는 키보드. 그런 캐릭터를 윤지성 씨는 그 드럼을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키보드를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종현이 형은 베이스하고. 그러면 실제 동현 씨랑 싱크로율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 40%? 어? 생각보다는 안 맞네요. 왜냐면 캐릭터가 약간 중2병 캐릭터. 아. 요런 캐릭터여서 약간 4차원 캐릭터 아니에요? 맞아요. 4차원의 중2병 캐릭터여가지고 네. 그건 좀 안 맞네요. 네.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통기타를 쳤으면 한 99%가 아닐까. 아, 그쵸 그쵸 그쵸. 아니 그러니까 기타 치는 오빠들도 많거든요. 그 학생 중에 그쵸 그쵸. 그런 캐릭터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또 기타 이제 치는 안 해본 걸 해야지. 아, 맞아요 맞아요. 제가 딱 말하려고 한 거 말해주세요. 안 해본 걸 해야 또 그게 또 연기에 더 도움이 되고 하니까. 아유, 정말 톰과 제리 케미 여전하네요. 아, 그럼요, 아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이 케미. 우리 감독님이 나와 계신다. 네, 네 그렇죠. 예, 우진 씨가 딱딱 이것도 찝어줘야 또 그쵸 그쵸. 예. 에비식스가 또 재밌거든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청순 돌 타이틀까지 넘보는 개그우먼 그룹이죠. 저 세상 청순 셀럽5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셀럽5 안 붙는 삽니다 흐르고 있습니다. 셀럽5의 작사는 다 김신영 씨가 합니다. 근데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가사 너무 잘 쓰거든요. 네. 또 우리 가사하면 우진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쵸? 우진 씨 이번에 앨범 작업하면서 좀 가장 오래 걸린 신경 쓴 곡 어떤 곡입니까? 사실 모든 곡에 신경을 쓰긴 했지만 네. 유난히 이렇게 특별하게 썼다가 네. 다시 다 지우고 예. 다시 또 처음부터 쓴 곡이 있거든요. 예, 회전목 말하는 예. 곡인데 예. 뭔가 좀 더 그 회전목마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대표님의 의견으로 예. 이제 그냥 제가 고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예. 그럼 다시 다 처음부터? 네 그냥 중간에 고치고 예. 뭘 빼고 넣고 한 걸 잘 못해서 에이 하고 그냥 다시 다 쓰는 다시 편이거든요. 아 멋있네. 그래서 다시 쓴 것 같아요. 어려운데. 아 정말 그거 어려운데 새로 작업하는 맞아. 건데 네. 지금 아예 잊어버리고 예. 그렇게 해야지 되고 예. 남은 건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럼 그 남은 가사를 어떻게 해요? 그 남은 가사는 없애버리죠. 재활용 재활용 나중에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 뭔가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한 명이라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가사는 아니기 때문에 네. 멋있다. 저 그 가사 사고 싶네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4부에 이어드려요.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AB6IX 동현 우진 그리고 개그맨 유재필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AB6IX 러브게임 혹은 AB6IX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발라드로 데뷔한 아이돌이 있다?
원조 발라돌 2AM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본다. 너는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 나만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공개합니다. 음악의 진심을 담아 리스너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죠. 청춘을 노래하는 밴드 데이식스가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유맹미 흐르고 있습니다. 청춘 시리즈 연작의 마지막 앨범이거든요. 네. AB6IX도 이번 앨범이 연작 시리즈잖아요. 그쵸? 그래서 앨범명에 Have a Dream이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이루고 싶은 꿈 있으면 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저는 팀적으로는 더 많은 대중분들이 AB6IX 음악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대면 콘서트를 꼭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 대면으로 해서 그 룰루랄라 이거 봐야 되는데 진짜요. 무대를 너무 신났는데 그래요.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드라마 열심히 맞다. 준비해서 그렇네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우진 씨는? 저는 팀으로서의 꿈은 같이 행복하게 네. 이제 팬분들과 네.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고 또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다 그렇게 하고 싶고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실 꿈 같은 걸 되게 그냥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제가 하고 싶은 음악하고 네. 그 음악 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그냥 제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진짜 너무 소박하다. 근데 진짜? 저는 메이드 바이 잭 이게 네. 100만 뷰 막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거 많은 분들이 보고 그것도 필요하잖아요. 사실 예. 그런 건 이제 너무 이렇게 뭐 별거 안 해가지고 예. 그만큼 나올 그게 없어가지고 아니야 솔직하네요. 아니야 출사표 안무 만드는 거 봤는데 어떤 거요? 그 안무 네. 안무하는 거 불시착 안무하는 거 근데 거기서 정말 안무가의 그 느낌이 보이더라고요. 막 너무 그 잘해요. 설명하고 이런 거에서 막 혼자 연기하듯이 네. 막 설명을 하는데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아 저런 걸 표현하고 싶구나. 사실 팬분들은 너무 좋아해 주시지만 네. 별로 재미는 없어가지고. 아니 재밌던데요. 재밌던데. 아니, 얼마 전에 제 클래스 안무도 네. 우진 씨가 한번 봐줬거든요. 네. 어때요 그 원포인트 레슨 어때요? 근데 진짜로 저는 뭐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걸 아, 진짜 제가 그 영상을 네. 개인 소장하고 아 클래스 어떤 안무를 그 제 클래스 그 제가 이거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네. 피트 체조하는 거 이거를 우진 씨가 어떻게 했었던 것 같은데 발로 스텝 넵 스텝이라고 넵 스텝 하면서 네 지금도 나오잖아요. 이거를 봐줬는데 그거 나중에 한번 우리 영상으로 찍어주고 가세요. 우진 씨. 아니 왜냐면 너무 보고 싶다. 우리는 원작만 아니까 우진 씨 안무를 모르니까 네. 근데 그런 안무 컨텐츠가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요. 네, 앞으로도 좀 많이 올려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이어갈게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돌고 날고 뛰고 퍼포먼스가 10점 만점에 10점. 원조 짐승돌 2PM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말하는 목소리가 만나면 만나볼수록 어쩜 빈틈이 없어 예서 예서 그녀 때문에 정말 미쳤어 하루라도 안 볼 수 10점 만점에 10점 뭐 너무 유명한 곡이죠. 예, 2PM의 자체 컨텐츠 와일드 6를 통해서 조만간 완전체 컴백할 거라는 걸 알리기도 했습니다. 예. 우리 AB6IX도 너튜브 채널 이제 다 있잖아요 멤버별로. 그쵸? 이제까지 우진 씨 거 얘기했으니까 우리 동동하다. 아 동동하다. 아유 예 동 작가님 예 제가 봄맞이 출사 보고 동 작가님 작품 보고 진짜 제가
야외 많이 못 나가는데 그거 보고 제 힐링 됐어요. 딱 그걸 하고 싶었어요. 아.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 못 나가시니까 대리로 예. 좀 뭐랄까 그런 꽃구경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아. 출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기타도 연주를 잘하지만 사진 찍고 이러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 그게 사실상 연관은 없죠. 그 일이 서로. 그렇죠. 전혀 없죠. 그런데도 그런 감성이 너무 좋아서 멤버들 좀 많이 담겨 있나요? 그 카메라에? 이제 풍경 위주긴 한데 그렇죠. 꽃들 이제, 그쵸, 뭐 이런 거 자연 이제 제가 연습도 할 겸 예. 뭐 저희가 스케줄 있을 때 좀 들고 다니면서 찍어요? 멤버들도 좀 찍어보려고 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것들이 나중에 자료가 되니까 그쵸. 지금 현재까지는 누구 지분이 제일 많아요? 누구 얼굴이 가장 그래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이제 웅이 형. 아 이유는요? 자기가 만지다가 찍어가지고 자기가 그걸 만지다가 자기가 찍어가지고 아 그렇게 좀 구경하다가 셀카 느낌으로 호기심이 많은 친구. 네, 그럼요. 웅영은 네. 항상 호기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네. 아니 혹시 서로서로 좀 봐요? 컨텐츠를 봐줘요? 전 보는 편이에요. 아 우진 씨는? 저도 봤죠. 아 안 보는 것 봤죠? 같은데 우진 씨. 남산 가서 잡을 수 있는 데 사진 찍고. 맞아요. 봤네. 그리고 또 내려와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뭐 거기서도 사진 찍다가 사진 찍다가 맞아 내려와서 사진 맞아요, 찍었습니다. 맞아요. 사진 찍었어요. 맞아요. 정확히 다 모니터를 하고 있네요. 봤죠. 아니 앞으로 어떤 사진들 어떤 컨텐츠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동동하다에서. 동동하다에서요? 예. 그 동동하다가 뭐 어떤 취지죠? 그냥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팬분들 간접 경험시켜주고 그렇죠. 이런 게 취지죠. 근데 사실 지금 제 것도 뭘 할지 지금 몰라가지고 지금 너무 고민이에요 요즘. 도대체 뭘 또 만들어야 될까? 아니 그 뭐 이렇게 요리 같은 것도 네. 그냥 이렇게 그래. 만들어. 아 이게 저는 안무가 최고야. 난 저도, 진짜 저도 안무 창작 안무 좋은 것 같아요. 좀 가르쳐 주고 네. 예 그런 거 아니면은 기본기 시간 어때요? 아 기본기 시간은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요? 이제 그런가요? 사실 아니 근데 우진 씨는 본인이 곡을 만들잖아요. 그게 감동 작사 작곡을 본인이 하니까 네. 이제 특히 가사를 쓰잖아요. 그 가사에 맞는 안무를 본인이 좀 설명을 해주는 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예 예. 네. 좋네요. 약간 책 읽어주는 것처럼 안무를 읽어주는, 안무 읽어주는 남자. 그거 진짜 괜찮나요? 그거 너무 괜찮아요. 네. 너무. 그럼 뭐 이번에 뭐 기회가 된다면 예를 들면 뭐 해전목마다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이번에 제가 가마를 또 짰으니까 가마로 또 그거 그거 완전 좋아. 가마의 포인트 안무 왜 내가 이 가사에 이 안무를 넣는가. 너무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요. 네. 별로 안 궁금해. 아니 궁금해 궁금해. 가마할 때 왜 이거 넣고 왜 이렇게 그래요? 했는지 궁금해요. 궁금해요. 왜 궁금해. 아 궁금해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뭐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활동이 끝난 뒤에 이제 또 천천히 네. 비하인드로 풀어주시길.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아니면, 준비해볼게요. 아니면 유진 씨가 커버 누구 거 한 1분 정도 뭐 10점 만점에 10점 이런 거 커버하면 최고죠. 10점 만점에 10점은 이제 또 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게인 어게인 네, 했었나 그것도 했었고 네, 다 했었잖아요. 둘 다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 숙제를 많이 받아가네요. 가사 남겨놓기 안무 컨텐츠 준비해보기 동현 씨 거 같이 생각해주기 네, 생각해요. 어제 네가 할 일 많네. 아유 바쁘네요. 계속해서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지난 대한민국 최고의 MC, 남성 솔로 뮤지션, 여성 솔로 뮤지션이 만났습니다. 최고의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가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다시 여기 바닷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면 뭐 늘 들려오는 시즌송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이번 앨범에 대휘 씨가 만든 아직도 겨울이란 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봄에 앨범이 나오는데 아직도 겨울이라는 궁금증을 가졌던 곡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왜 이 곡을 실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우진 씨의 또 최애 곡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네. 우진 씨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세요. 아직도 겨울. 사실 그걸 노린 겁니다. 아. 왜 봄인데 왜 아직 겨울이지? 아, 나 완전 낚였네. 그걸 완전 노리고 또 대희가 작사 작곡을 아, 너무 잘 썼어요. 같이 한 건데 예. 여기 우진 씨 랩 미쳤어 진짜. 아, 그래요? 미쳤어. 이제
사실 봄인데 겨울이라고 지금 혼자만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 혼자 추운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움이죠. 난 아직도 그 계절에 살고 있다. 그렇지. 뭐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꽃잎이 떨어져도 나한테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추워서. 그렇죠. 그 계절을 그리워하면서 혼자 감성에 되게 젖어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감성의 곡이에요. 뭐 멜로디라든지 가사라든지 해서 그 가사 쓰기가 되게 좀 수월했던 거. 금방 나왔나요? 아 네. 이거는 금방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금방 나온 가사가 또 너무 와닿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또 제가 멜로디 랩을 즐겨 쓰는 편은 아닌데 예. 이거는 또 감성에 젖어서 또 이번에 멜로디 랩도 넣고 해봤거든요. 이건 작업 시간 얼마나 걸렸습니까? 가사 쓰는데? 이거는 쑥쑥쑥. 쓱쓱쓱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좀 감성에 젖어서 혼자 예. 좀 생각을 좀 한다고 예. 그래도 한 30분 정도. 30분이요? 네. 천재네, 천재야. 천재 아닙니다. 아 근데 정말 여러분 완성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저는 이번 앨범의 이 곡을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찬란한 봄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이번 봄이 너무 추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 이별의 감성, 그리움을 느끼고자 하는 분들께 이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아직도 겨울이란 곡이에요. 이대휘 작사 작곡입니다. 아직도 겨울 여러분 많이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세요.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독보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데뷔했습니다. 여전히 힙한 21이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와이어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마라맛 컨셉만 잘 소화하는 줄 알았죠? 순한 맛 컨셉도 찰떡입니다. 무한매력 NCT127이 이름의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청량하죠 이 곡이. 이번 AB6IX 앨범 수록곡 중에서 역시 앞서서도 많이 말했던 룰루랄라 이거 무대 봤는데 너무 청량하더라고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엽고 동현 씨는 정말 신나 보였어요. 너무 신났어요. 네,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너무 느껴지더라고요. 이 곡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느낌 어땠습니까? 일단 노래 자체가 진짜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여가지고 아 이걸 팬분들이랑 콘서트에서 부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그냥 개인적으로도 좋아지게 되고 최애곡으로 뽑게 됐습니다. 그렇죠. 우진 씨는 이 곡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안무나 이런 느낌들이 좀 포인트들이 떠올랐나요? 되게 그냥 재밌게 무대에서 즐길 수 있는 노래 같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무대에서 진짜 이렇게 신나는 곡, 청량한 곡 좀 꼭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봐주시고요. NCT 재현 씨는 별명 부자로 유명합니다. 뭐 여러 가지 애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도 사실 뭐 오리 참새 외에 정말 많은 수식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 에빈뉴가 만들어준 수식어 중에 난 이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 난 궁금하다. 제일 좋다. 뭐야? 한 개만 골라주세요. 아 부끄러운데. 아니 근데 에빈뉴가 만들어준 것 중에 예, 예 하나. 저는 네. 뭐가 좋아요? 왕자님? 아!
왕자님. 왕자님. 아 왜냐면 우진 씨 고개를 푹 숙이시셨어요. 네, 잘생겼다고 해주는 거는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지. 아니 왕자님 어울려. 왜 왕자님 네. 어울리는데 왜요? 자 우진 씨 본인 거 쓰시고. 예, 뭐가 마음에 듭니까? 아이 난 좋아 왕자님. 저는 사실 참새가 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아유, 다른 거 하나. 동현 씨가 어떻게 그래? 해요? 아니, 다른 거 하나 골라요. 제가 원래 별명이 없었어요. 아 왜 우너자이저만 이런 거 있어요? 우너자이저도 좋고 사실 인간 각도기도 이제 볼 때마다 내가 저렇게 했었네 하면서 진짜 각이 맞는 거 보면서도 신기했고. 그거 좋아요 그런 거. 예의박도 이제 또 제가 항상 뭐 이런 게 좀 사실 당연한 거기도 하고 좀 버릇이기도 한데 이런 거에서 좋게 봐주셔서 다 마음에 들죠. 근데 참새는 왜 1번이에요? 참새가 왜 좋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막 거의 없었어요. 그냥 불러주는 게. 근데 처음으로 생긴 별명인 것 같아요. 아 처음으로 생겨서. 옛날에 앨범 자켓에 참새.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아 근데 본인이 근데 애정이 느껴지는 게 이번에 메이드 바이 잭 이것도 그렇고 예전에 앨범에 참새도 그렇고. 그러네. 아 본인이 참새를 좋아하네요. 이 캐릭터를. 방금 참새에 나온 입술 약. 예. 그렇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참새 캐릭터로 여러분 많이 만들어 주시고 이제 우리 동현 씨는 왕자님. 왕자님으로. 후광이 보이네요. 팀의 유일하게 이제 왕자. 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왕자님을 탐하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오늘 동현 씨를 왕자님으로. 그만해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뭐 왕자님으로 이제 1위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한번 들으면 멜로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2세대 대표 아이돌 SS501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추억의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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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열맨 흐르고 있습니다. 허영생 씨가 4월에 솔로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온라인 팬미팅을 개최했는데요. AB6IX도 팬미팅 소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29일에 팬분들한테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2주년 맞이해가지고 팬미팅을 준비했는데 이제 재밌는 거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진 씨도 뭐 사실 팬미팅도 너무 오랜만이고 이제 해서 제가 또 엄청난 멤버들도 다 그렇고 저는 아마 처음 보는 뭔가 모습을 저는 이번에 보여드릴 거라서 노래? 아니 노래는 아닌 것 같고 뭐 보시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기대치가 확 올라갑니다. 네. 예 준비 잘 해주시고 예 기다리고 있을게요. 잠깐만요. 자로 보나 우로 보나 어딜 보나 잘생긴 비주얼 파티 그룹 세븐틴이 이름에 숫자가 들어가는 요즘 가수 1위 차지했고요. 랩 앤 라이트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우진씨 러브게임에 처음 했잖아요. 아 맞아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사실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진짜 하고 싶은 말 다 한 것 같고요. 다 했어요? 확실해요? 너무 확실합니다. 너무 사실 또 이렇게 참에서 이렇게 배서 써가지고 만나긴 자주 만나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좀 보자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나오게 돼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우진 씨 감사해요. 동현 씨 오늘 어땠어요? 아 뭐 늘 그랬듯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아 뭐 나올 때마다 항상 또 나오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너무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동현 씨 음악이 안 들어갔는데 늘 앨범에 동현 씨가 정말 또 여러 가지 컬러의 음악을 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검색해서 또 많이 들어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음악으로 그럼요. 만들어서 다시 꼭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에비뉴 사랑해요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둘, 셋. 에비뉴 사랑해요. 안녕.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Love Game.